자, 반갑습니다. 통합과 가르치는 신승환입니다. 우리 오늘 3월 학력평가 문항 해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1번입니다. 자, 그림은 전구 AB가 연결되어 빛이 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이 말은 여기 양옆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 걸려 있다는 뜻이겠고, C는 A에 연결된 전선 위의 점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그지? 이제 A와 B는 병렬 연결되어 있는 거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A와 B의 연결 방법은 이 병렬이다. 이거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병렬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고, D는 C에서 전선이 끊어지면 전선이 끊어져요. 그러면 이 A라는 저항, 그러니까 전구가 저항이잖아요. 이 저항의 양 끝에 이 극이 안 걸리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 그래서 A, B가 함께 켜진다가 아니고 B는 켜지지만 A는 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A가 안 켜져요. 그래서 역시나 니은 모두 틀렸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디귿 A와 B의 연결 방법은 멀티탭에 꽂혀서 작동하는 전기기구들과 같다. 맞지? 이 멀티탭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병렬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콘센트가 여러 개 있는 이제 가정집에 있는 콘센트도 전부 다 병렬 연결입니다. 직렬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의 기계를 끄는 순간 여러분들 집에 있는 모든 기계가 다 꺼져야 돼. 그래서 각각의 독립적인 연결 상태를 유지한다. 그래서 디귿 번도 역시나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번만 맞네요. 이렇게 기역니은은 틀렸고 디귿은 맞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쉽다. 2번으로 가죠. 자, 그림과 같이 점 A에 가만히 놓. 사실 이런 말들을 정말 잘 읽어야 돼. 문제를 푸는데 아마 지장이 없었을 거지만 이런 말들을 꼭 읽어주세요. 그지? 가만히 놓았다는 거는 이 A 지점의 속도가 0이었다는 뜻이에요. 얘를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됩니다. 물체가 공면을 따라 높이가 가장 낮은 점, 가장 낮은 점이란 말도 중요해요. 가장 낮은 점 체크하시고, B를 지나서 운동하고 있고, 점 C, D는 공면상의 점이고, 뭐 D는 높이가 같대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봐라 라는 거고, 우리가 사실 그림을 보자마자 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 뭐 물리학을 한다거나 이 여러 가지를 따지면 요거를 꼭 확인해야 돼.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려면 요 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돼요. 그래서 얘를 나중에 배우시면 얘가 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조건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뭐 너무 어려운 얘기는 하지 말고 요거까지만 체크를 해보죠. 그래서 이 괄호 안에 있는 얘기를 꼭 읽는 버릇을 들이셔야 돼요.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됩니다. 기억본 보죠. D에서 물체의 속력은 0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역학적 에너지, 여기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여기 역학적 에너지 전부 다 같고, 여기에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합이 항상 다 같은 거거든. 근데 위치 에너지의 크기가 A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B가 가장 작죠. 그래서 A랑 D가 같고, 그죠? 그 다음 C, B 아니겠어? 그러면 운동 에너지라는 것도 당연히 얘 역순으로 가겠죠. B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 C가 크고요. 그 다음 A와 D가 같아지는 뭐 이러한 형태가 될 겁니다. 얘들을 더해서 같아야 되기 때문이지. 그래서 D에서도 속력이 0입니다. 여기서도 여기서도 속력은 0입니다. 맞아요. 자, D은 물체 역학적 에너지는 B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 역학적 에너지는 둘이 같습니다. 같다. 여기 쓰셔야 되겠고, 만약에 B에서가 C에서보다 큰 걸 찾고 싶다면 운동 에너지가 더 크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건 맞는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체크해 주시고, 디귿 가겠습니다. 물체가 A에서 B로 운동하는 동안, A에서 B로 운동하는 동안 포텐셜을 줄고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겠죠. 그래서 물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렇게 표현해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답은 기억과 디귿이고요. 뭐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갑시다. 2번이었고요. 3번으로 가겠습니다. 야, 이 정답률 어떻게 31%냐? 자, 얘가 이제 오답률 탑2죠. 얘도 한번 풀어보죠. 자, 문제를 읽을 때 중요한 말들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질량이 같은 이런 것도 이제 놓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읽어야 이제 문제 풀 수 있는 것이고, A와 B의 접촉이라는 것도 정말 중요한 말이야. 이 접촉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여기에서 열 전달 방식이 총 세 가지가 있어. 전도, 대류, 복사. 기억나니? 기억이 잘 안 나죠? 전도, 대류, 복사가 있는데, 그 중에 접촉을 통해서 열을 전달하는 방식이 뭐냐면 전도예요. 사실은 통합과학에서 가장 소홀하게 다루는 열 전달이 사실 전도입니다. 그래서 잘 메인으로 다루진 않지만, 이제 뭐 대류라는 거, 뭐 복사라는 것은 통합과학에서 정말 메인으로 다루기 때문에 얘도 꼭 알고 가시면 좋아. 자, 그 다음 A와 B의 온도를
시간에 따라 탄 것이다. 이렇게 돼 있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걸 왜 틀렸을까를 고민하거든. 그러면 이유는 간단해. 열과 온도를 구분을 못 하는 거죠. 동일시 취급하고 있는 거야. 되겠죠?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봅시다. A, B 사이에서만 이동하고 이 말은 A나 B로 이동하는 동안 열이 이상한 대로 빠지거나 들어오는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보시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여기가 이제 고온이 될 거고 여기 이제 저온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만납니다. 그러면 온도가 얘는 요만큼이 떨어지고요. 이 B라는 애는 온도가 이만큼이나 오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온도 변화 자체는 누가 더 크냐면 이 B가 더 큰 거죠. 이렇게 우리가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순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온도가 같아질 순간이라 부르고 온도가 같아지는 순간을 조금 유식하게 부르면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열평형 상태, 영어로는 equilibrium 이렇게 부르게 돼요.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얘가 열역학 영법칙입니다. 아직은 배우지 않았겠지만 이것도 같이 챙겨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온도와 같은 상태를 우리는 열평형 상태라고 부른다. 온도가 같아지면 더 이상 얘네들의 분자들의 운동속도가 같아지기 때문에 얘네 둘은 서로 열을 전달하지 않아요. 기억하겠습니다. 0st까지 A가 잃은 열량, A가 잃은 열량입니다. B가 얻은 열량보다 적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겠지. A가 잃은 열량을 요걸로 판단한 것 같아. 온도로 판단한 것 같아. B가 얻은 열량보다 작다 이렇게 쓰니까 요게 요거보다 작네 해가지고 얘를 맞다 이렇게 동그라미 치신 것 같은데 안타깝지만 아닙니다. 얘는 같다가 되어야 되겠고 열 전달에서 A가 잃은 열량과 B가 얻은 열량 무조건 같아야지. 그 다음 그러면 얘네들 온도 변화 왜 이렇게 났는데? 라고 물어보면 요 식이 기억이 나실라나 모르겠네. 무조건 뭐 공식으로 다 풀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알고 있으면 나쁘지 않죠. 얘는 뭐 Q는 시암탁 혹은 뭐 시멘트 이렇게 외우잖아. 얘가 뭐냐면 열량이에요. 열량. 그러니까 열과 이 C는 비열이 되겠고요. M은 질량이 될 겁니다. 이 델타 T가 뭐냐면 온도의 변화죠.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은 얘를 계산한 거예요. 문제에서는 얘를 물어봤거든. 그럼 우리는 얘를 푸는 정확한 순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A라는 애랑 B라는 애가 있다고 치면 열역학 법칙, 전도에서 열은 내가 준 열량이랑 얻은 열량은 무조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100을 줬는데 90을 얻거나 내가 100밖에 안 줬는데 110을 얻는 이런 상황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얘네 둘이 무조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기억은 끝났어 여기서. 그리고 이 질량이 같은 이런 거 이제 놓치면 안 되는 거야. 문제를 정확하게 푸셨는지를 확인 잘해봐. 그래서 질량이 같기 때문에 얘도 같은 거야. 이렇게 됐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나와 있냐면 A와 B가 있는데 이 B의 온도 변화가 더 큰 거 아니겠어? 그러면 문제에서 준 힌트는 얘가 얘보다 크다는 뜻이 되는 거고 됐죠? 그러면 얘네들이 같은 식을 유지하려면 이 B열이라는 것은 A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해도 무방합니다. 되겠지? 자, 그래서 T초 이후 열평 상태죠? 맞아요. A의 비열이 B의 비열보다 크다. 여기 있잖아. 얘를 이제 시험 문제로 물어본 거거든. 그죠? 그래서 A의 비열이 B의 비열보다는 크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닌과 디귿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 문제를 틀린 이유는 학생들이 전부 다 기억 디귿 아니면 기억 니은 디귿을 답을 썼더라고. 보니까 얘를 구분을 못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써놔. 배워가. 열과 온도는 달라요. 열과 온도는 같은 게 아니에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이었고요. 3번 문제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해주고 싶은 말이 많지만 뭐 고1 수준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